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아이스 카라멜 마키아토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아이스 카라멜 마키아토를 만들기 전에 이제 준비하실 목록이거든요. 이제 카라멜 시럽이랑 얼음, 우유, 그리고 센치프레소, 거품기죠. 그리고 이제 샷이랑 이제 우유를 계량할 수 있는 이제 계량 컵까지 준비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할 거는 이제 컵에다가 이제 마키아토를 만들기 전에 시럽을 이제 두 번 정도 짜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마키아토 아랫부분에는 이제 우유 1온즈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계량을 해가지고 1온즈 넣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키아토에는 이제 얼음이 가득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얼음이 8개만 들어가요. 얼음이 8개만 들어가는 이유는 이제 거품이 많기 때문에 얼음을 이제 가득 넣으면은 이제 손님들께서 이제 먹을 양이 너무 적어져요. 그래서 얼음을 최대한 적게 넣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8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거품기를 이용해서 거품을 내볼 거예요. 이쪽 거품기 안쪽에 우유 3분의 1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뚜껑을 닫고 이렇게 무거운 느낌이 날 때까지 펌핑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나중에 되면 팔이 아픈데 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되실 거예요. 이제 거품을 계속 펌핑을 해주시면은 어느 순간에 무거운 느낌이 드는데 그때 이제 빼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무거운 느낌이 들긴 하는데 지금 이제 열어보시면은 잠시만요. 이렇게 거품이 생성이 되었어요. 아까는 3분의 1밖에 없었는데 지금 거품까지 해가지고 3분의 2 정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거품, 이제 잔 거품, 큰 거품들이 보이시죠? 큰 거품들은 이렇게 롤링을 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최대한 이렇게 롤링을 해주면은 큰 거품이 깨져요. 큰 거품이 깨주면은 여기서 이제 거품 우유를 잔에다가 이렇게 부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딱 봐도 부드러워 보이죠? 먹었을 때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뽑아놨던 샷을 이렇게 한 군데로 부어주시면 돼요. 마키아토라는 뜻이 이제 점을 찍다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한 군데다가 부어주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카라멜 드레즐까지 이렇게 예쁘게 해주면은 이렇게 카라멜 마키아토는 층이 나뉘면서 굉장히 맛있는 달콤한 카라멜 마키아토가 완성이 됐어요.